요새 다크서클을 달고 살아요.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봐요. 스토리 올리면 잉크 사진도 풀어주세요. 아, 저희 DOB 오픈 카카오 단톡방에 제가 업로드 했습니다. 이감독 오랜만이야. 예쁘게 생겼다니 감사합니다. 칭찬이죠? 다른 윙크? 다른 윙크 뭐지? 보내주세요. 노래 가사 쓰는 거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필 받아가지고 노래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필 받았을 때 노래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아, 환희 이제 같은 팀이지. 가사가 약간, 이제 내가 열심히 연습 안 하니까 반성하는 가사야. 너 열심히 안 하잖아. 약간, 이런 느낌. 하지 마. 거울을 못 보잖아. 널못 바라보고 있잖아. 이렇게. 네. 내게 그런 말 하지 마. 다르게 거짓말 하지 마. 다음 랩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 이제 랩 가사는 아직 안 썼는데 랩 가사가 오히려 쓰기 편할 것 같아요. 어쩌구저쩌구 봉근님 개인 유튜브 채널 있죠? 네 있어요. 봉근님 개인 유튜브 채널 활성화는 안 하고 있는데 민석 오빠 오늘도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인트로를 라라라라 따따
카와이. 오랜만에 오빠의 피아노를 들을 수 있어서 기쁘다. 감사합니다, 사키님. 아름다운 사람이네. 와, 말을 정말 예쁘게 하시네요. 어우. 저한테 그거 라이브 방송 요청하신 분과 연결을 해보려고 내게 무슨 날씨 출발은 다음 달에 할 거예요. 키를 바꾸면? 지금 우리 마치 우리 마치 방송 신청 연결. 나갔어. 너무 이제. 여러분들, 이번 달 31일 날 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저희 팀의 대준이가 직접 제작을 해서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쓰시면 안 되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오셔가지고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룩 핸섬 귀여워 땡큐 감. 뭘 R&B? 네, 발라드 R&B 힙합입니다. 아마도 R&B랑 힙합 위주가 될것 같아요. 오케이, 굿즈 사러 장비 빼러 갈게요.
굿즈가 그렇게 막,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되게 비싸지 않고, 이번 굿즈는 정말 심플하고, 귀엽고, 이쁘고. 많이 사면 비싸지잖아요. 많이 사면 안 되는데. 구매 횟수 제한해야겠다. 왜냐면, 그게, 저희가 많이 안 만들어요, 정말로. 대만에 언제 와요? 진짜 사랑해요. 아, 대만 너무 가고 싶은데, 제가 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난번 너무 공간이 좁았기 때문에 아마도 가격은 지난번에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대폭 인하해서 입장료 15,000원 예약하시는 분들 이제 현장에서 18,000원, 7,000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기획하고 있거든요. 오빠, 오빠 쉬세요. 저 잠을 낮에 많이 자가지고 손 예뻐요. 제가 손이 좀큰 편입니다.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일단 홍대 근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찾으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합정역에서 몇분안 걸리거든요. 여의도 공연해달라. 벚꽃축제 시즌은 아마 여의도에서도 공연하지 않을까. 제가 한번 기획해보겠습니다. 한국 가고 싶어 놀러 오세요. 그 이상은 홀에 수용을 못해서 저희가 할수 없습니다. 홀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와, 민성규 완전 캡짱. 감사합니다. 응잉웅. 역시 나는 그 이피건반 소리가 좋아. 4월 3일 날짜도 알아놨어. 아, 4월달. 여기 좀 봐줘. 자연광 버스킹이래. 엄청 더울 것 같은데. 엄청 더울 것 같은데요. 라이브 방송 초대. 3,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청 끊기는데? 너무 어떻게 했지? 까먹었어, 무사히. 큰일 났다. 내게 그런 말 하지 마. 내게 그런 말 하지 마. 내게 그런 말 하지 마. 나중에 맛있지? 나중에 맛있지? 왜안 자요? 왜 잠을 안 자고 이 시간에, 어? 얼굴을 보여라. 얼굴 보여라. 전화가 왔는데, 이제 방송을 좀 종료를 하고,
얼굴 보여라. 오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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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보이지 않는 자에게는 표를 누르겠다. 그럼 저는 이제 김창현 그 친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랑 몇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생이에요. 많이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그 친구 고르고 저희 내일 버스킹 있고 또 31일 날 DOB 파티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악회니까 이번에는 정말 기대하고 오셔도 됩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